안녕하세요. 스파이더 압구정 미케닉 장동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프리어브 바디 정비에 이어 그 베어링 분해 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허브의 양쪽을 손으로 잡아서 이제 공회전 시 그 구름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베어링의 간섭이 느껴질 때는 베어링 내부에 오염된 그리스를 세척해 주시거나 그 베어링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비교적 간단한 앞바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바퀴 좌우에 어댑터를 그 선반 바이스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를 제거하면 내부에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베어링이 안쪽 깊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실만 제거해서 이제 세척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베어링을 분해해서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어링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엑슬의 양쪽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엑슬 보호 공구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구가 없으시다면 그 금속 재질의 망치 말고 플라스틱 이제 그런 소재의 망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좌우 상관없이 공구를 이용해서 이제 베어링을 이제 분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분리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베어링 내부의 세척만으로 증상이 해결이 가능하다면 고무실을 벗겨내고 오염된 그리스를 제거하신 다음에 새로운 그리스를 이제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베어링으로 교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베어링은 대부분 이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베어링의 그 바깥쪽 지름과 이제 안쪽 지름 그리고 베어링의 폭을 알면 베어링을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리한 앞바퀴의 베어링 규격은 6803ERS라는 규격입니다. 장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베어링 전용 공구를 이용하셔야만 안전하게 베어링을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제 허브 안쪽에 그 장착하실 때 그 내부가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을 장착할 때는 양쪽을 동시에 장착하지 말고 한쪽씩 안전하게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어링이 장착될 부분에는 이제 그리스를 도포를 해주시고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휠의 좌우를 잡고 공회전 시킨 뒤 베어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처음에 분해했던 어댑터의 그 안쪽에 그리스를 도포해 주시고 다시 장착해 주시면 베어링 교체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DT 휠셋의 앞바퀴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 분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그 DT 스위스 이제 뒷바퀴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분해해서 교체해보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